근데 피자 스틱인데 이거 어떻게 돌리는 것 같아? 한번 돌려. 아, 이렇게. 야, 어저께 그 너 처음 봤을 때 막 잘 못 돌리는 거대로 돌려보라니까. 어저께 처음에 어떻게 돌렸어 너 이거? 어저께 처음 이렇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피자 스피너. 요즘 뭐 좀 한물 갔나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피자 스틱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베어링으로 이제 중심을 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다른 제품 구입하다가 이렇게 생긴 피자 스피너도 있나?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는 베어링하고 상관없더라고요. 뭐 피자 롤러 뭐 모르바 했는데 뭐 영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 제품인데 약간 좀 오뚜기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은 이렇게 메탈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약간 실리콘 같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인터넷 보니까 안쪽에는 뭐 나무 재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연습 아까 앞에 보셨겠지만 이거 뭐야 말을 돌리다가 이거 사기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또 뭐 앞에도 슬로모션 보셨겠지만 천천히 돌리시면 그런 제품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안 사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그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고요.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앞에 보셨듯이 또 하시는 방법은 자 이렇게 피자 저 요거를 세워 놓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돌려서요. 이렇게 하면 그냥 툭 치고요. 던진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를 굴려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야 이거 어저께 했을 때는 좀 잘 됐는데 오늘도 잘 안 된다. 자 오래간만에 시간이 지나니까 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요. 뭐 한 번에 쓰실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뭐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제품이고요. 자 에이 아 바보 야 이럴 때 딱 서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몇백 번 해가지고 한 세네 번밖에 한 대여섯 번밖에 안 썼거든요. 아씨 연습하다 쓴 게 너무 아까워.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슉슉 아 지금도 잘하면 쓸 뻔했고요. 자 하여튼 이거 몇 번 하다가 한 번 정도 쓰는 거고요. 뭐라 그럴까요? 요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령은 분명히 있고요. 대충대충 던져갖고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고 이번에 틀렸는데 다음에 또 대충 푼다고 그래서 잘하면 찍기로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충 돌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잘 될까? 방법은 있습니다. 요거를 잡으시고요. 요거를 저기 직각으로 던지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휘청거린 상태에서 돌리시게 된다면은 이게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이렇게 돌다가 이게 쓰진 않거든요. 쓰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서 요렇게 아이고 아깝다.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던지실 때 이거를 민다고 저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옆으로 던지시면서 그냥 툭 치면 그냥 쓰러지니까 오뚜기 굴리듯이 자 요런 식으로 굴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거는 힘 조절이죠. 예, 우선 각도가 우선 그 직각으로 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힘 조절인데 힘 조절은 말 그대로 자 요게 지금 힘이 과한 거죠. 힘이 과해서 넘어왔지만 거기 딱 적당한 힘이 모자르면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쓰러지는 거고 힘이 과하면 올라가다가 넘어가는 거고 힘이 딱 거기 우연하게 맞게 되면 여기서 살짝 해서 쓰는 게 이제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막 그냥 자 아깝다 써주지 자 그런 느낌의 제품이니까 아무튼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머니 그 저게 뭐야 립스틱 갖고 와서 이거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요 같은 게 둥글지가 않아서 굴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도 하시게 되면 뭐 잘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거는 뭐 안 굴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꽤 돌려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발딱딱 세니까 아싸! 라고 해야 되는데 쉬운 제품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쉽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 자 저도 어제 한 30분 돌리고 지금도 돌리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시게 되면 학교 다니시는 학생분들도 그렇고 직장 다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 일상 일들의 반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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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삶 속에서 그냥 막 뭐 대충 하다 보면 한번 쓰겠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게 되면은요 그 확률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매번 돌리실 때마다 아 나는 될 거야, 잘 더 잘 될 거야, 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돌리시다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성공도 하고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요 좋은 결과 반드시 있으실 거고요. 그런 의미로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장난감도 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재밌게 갖고 노시고 그런 하루의 반복 뭐든지 하시면서 그냥 대충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개선하시려고 하시다게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니까 그걸 믿으시고 오늘 또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